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ESG, 금융권이 주도해 나간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신성희 기자. 네, 저는 신한금융지주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ESG가 무엇이고 금융권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나요? 네, ESG는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의 영어 앞글자를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른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금융권은 상생이란 의미로 사회 전반에 ESG를 뿌리내리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한금융그룹은 세계은행그룹의 산하기관인 IFC와 업무 협약을 통해 ESG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신흥국에서도 자발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로 한 건데요. 세계 시장을 무대로 ESG 금융사로서의 지위를 보여준 겁니다. 이외에도 은행권은 기업의 대출 심사, ESG 평가는 물론 ESG 상품을 통해 개인의 자발적인 환경 관심을 높이기도 합니다. 투자뿐 아니라 금융권이 직접 ESG를 실천도 한다고요? 네, 에너지의 진심이라고 선언한 신한금융은 환경 보호를 위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그룹의 데이터 센터는 100% 재생 에너지로 운영하고 있고요. 본사 1층 현관에는 아껴요 캠페인 배너가 있고, 3개층 이하는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직원들은 더운 날씨에도 에너지 절약을 몸소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의 진심인 신한금융그룹이라는 그 타이틀을 바탕으로 일단은 직원들의 솔선수범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인 신한 아껴요 프로그램에서부터 환경 외에 또 다른 금융권의 ESG 실천은 어떤 게 있나요? 네, KB금융그룹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란 취지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추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문화 소외 지역에 KB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청년층을 위해선 KB 굿잡 취업 박람회를 열어 사회 공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꿀벌 살리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취약아동서부터 대학생까지 저희가 총 9개 사업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좀 미래 어쨌든 그 성장 인력으로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좀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권의 ESG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지주 본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